하나 더. 아, 댓글 한번 읽어 봐라.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세미트리 님, 어, 글 읽을 시부터 다 챙겨 보고 있어요. 이 거짓말. 이 거짓말입니다. 제가 우리 애들 댓글 다는 그 습성을 알고 있어요. 이 애들 거짓말입니다. 귀여운 거. 세미트리 님, 앞으로 더 잘 되셔서 100만 1000만 어? 이런 것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 이게 누구야? 너랑 가는구나. 넌 제발 노래나 좀 잘 불러. 남 신경 쓰지 말고. 형 노래나 잘 불러 좀 진짜. 남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너는. 노래나 불러 그냥. 너나 신경 써 너나. 전 개인적으로 양설이와 유라가 어울린다. 아 이거 양설이 아니야? 장난하나 진짜. 양설이지 이거. 양설이 부기 같은데. 이거 되게 섭섭이다. 어이가 없네 진짜. 유라야 그냥 시원하게 고백하면 양설이가 받을 거야. 파이팅. 유라야 올해가 섭섭할게요. 장난하나 진짜. 시간이 갈수록 이 형을 놀릴 게 아니라 걱정을 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언젠가 여친 생기겠지. 올해 안에 생기겠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중대 발표합니다. 아씨 몰라. 저 중대 발표합니다. 2022년 안으로 여자친구를 못 사귄다면 브라질이야 확신. 그리고 겨털까지 다 밀어버립니다. 머리도라고 채팅친 사람 다 강태. 겨털까지 다 밀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목 밑으로 털이 없는 남자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이게 더 슬픈데? 오빠 좋다고 또 하는 거 목 이쁨. 아씨 진짜. 아 진짜 이거는 좀. 아 이건 좀 너무한다 진짜. 야 어이 너무 팩트폭행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처음으로 재미TV를 봤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앞으로 아 앞으로도 아 오빠 여친 언제나 생길 거야. 희망을 가져. 너희들 때문에 더 힘들어. 아 진짜로. 너희들 맨날 이렇게만 힘내라 그러고. 힘내라 근데 힘 안 나는 거 알지 너희들. 너희들 시험 망쳐봐도 내가 괜찮아 하면 너희들 괜찮아지냐? 안 괜찮잖아. 너희들 얼굴 못생겼는데 내가 너보고 괜찮아 못생길 수도 있어 이러면 너 괜찮아져? 안 괜찮아지잖아. 어이가 없어 진짜. 댓글을 잘 안 가지만 영상 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야 오케이 이번 영상 올라가는 거 시청자들 내 말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무조건 댓글 달아. 무조건 댓글 달아. 댓글 안 달면은 미래에 재민TV 닮은 여친 생긴다 분명히 말했어. 어 저는 여잔데요. 그래도 여친 생겨. 분명히 말했다. 댓글 달아. 이번에 댓글 달아! 자 이제 안구 테러를 좀 해볼까요? 공부하는 척 하지마. 갑자기 펜을 들고 공부하는 척을 해. 너 뭐라고? 오카리나로 캐리비안 해적 부른다고? 어려울 텐데. 드르든든드르든든. 이거 부를 수 있어? 해봐 시작. 이야! 야 너 잘한다. 나는 너의 미소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살짝 미소 지어봐. 하나 둘 셋. 저 표정. 감사합니다. 저 표정. 뭔가 본인이 흐뭇해하는 그런 느낌. 이 정도면 유튜브 나올 수 있어. 작별의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작별의 인사를 한다고? 왜? 이제는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왜? 이제 고딩이야. 공부량이 엄청 빡세가지고. 걱정하지 마. 우리는 널 기억할 거야. 아무튼 공부 열심히 하고 이 친구는 이걸 봐야죠. 자 갑니다. 웃을 준비하세요. 부터 희한해 난 멋져. 좋아요. 라면 먹고 있습니다. 노래 부른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노래 부를 건가요 우리 친구? 시간을 거슬러요. 시간을 거슬러요. 좋습니다. 그 고향이 어딥니까? 부산이요. 부산 자랑 한번 해볼까? 지금 부산에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요. 지금 어디 사는데 그럼? 경주요. 경주. 그럼 경주 한번 자랑해볼까? 문화재가 존나 많아요. 존나 뭐 있는데 문화재? 첨성대도 있고요. 오. 어쨌든 존나 많아요. 잠깐만. 그리고요. 나 첨성대밖에 모르지. 아니거든요. 문화재 첨성대 말고 또 뭐 있어? 천마총. 천마총. 그다음 또 석빙고. 석빙고. 그다음 또 몰라요. 기억이 안 나. 아 노래 부르 안 돼. 왜 그걸 시켜요. 미안해. 저 죄송한데요. 지금 선글라스를 통해서 집안 구조가 다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 네 괜찮아요? 아 미안해. 써주세요. 미안해. 아, 어이가 없네요. 저도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생겼을 줄 몰랐거든요. 자, 지금, 아니 왜 그래요? 아니 지금 채팅창에 뭐라는지 아세요? 그랬네요. 인도 아줌마 닮았대요. 아니! 네? 채팅창에 지금 인도 아줌마 닮았다요. 인도 아줌마는 좀 모르겠잖아요. 아, 지금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지금 또 하나의 채팅이 올라왔어요. 뭐라고요? 말레이시아 식당 아줌마 닮았대요.
아니 선글라스 한번 벗어봐요. 그러면 진짜 시청자도 완전 인정합니다. 봐봐 말레이시아 식당. 노래 뭐 한번 불러볼까요? 추종고백 부를래요. 추종고백 하나 둘 시작. 요즘 나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동생 라면 먹고. 아 좀 이따 먹어. 아 싫어 하고 있잖아. 아니 무슨 라면이죠? 너구리요. 어 잠깐만요, 방금 채팅이 떠올라왔는데 우리 언니 너구리 닮았다는 채팅이 좀.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1번 너구리 닮았다, 2번 말레이시아 식당 아줌마, 3번 인도 아줌마, 뭐가 낫죠? 말레이시아 식당 아줌마. 했는데. 아 답답해 뒤지겠네 진짜. 야! 네. 야 뉴트리아! 네? 야 뉴트리아 닮은 놈! 너 말이야 너 임마! 얼굴 갖다 대봐! 뉴트리아! 아니 뉴트리아 닮았어! 채팅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채팅을 쓰는 거야! 존나 진지하게 뉴트리아 닮았어요! 딱 미친. 안경 쓴 뉴트리아 닮았잖아! 너 형이 얼굴로 웃기지 말라 그랬지! 너 뉴트리아가 뭔지 아니? 아니요. 방송 봐봐, 내 알려줄게. 완전 꼭 닮았어. 아니 진짜 뉴트리아 닮았어. 한번 핸드폰 얼굴 해봐. 뉴트리아 얼굴 좀 보자. 핸드폰 제가 저렇게 닮았다고요? 야 그러면 진지한 노래 안 불러. 진지한 노래, 진지한 발라드 노래. 놀아줘 형 처음부터 시작. 알미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아니 잠깐만, 노래를 부르기 싫어하는 것 같잖아. 감정은 이렇게 끌어와야 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부터 최면을 거는 거 알겠지. 삶이란 하나 둘 시작.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 난 좀 얘한테 미안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래를 잘 부른다는 프레임이 씌워져가지고 지가 노래를 잘 부르는 줄 알아. 나 막 고개 끄덕끄덕거리잖아. 나는 진짜 이게 너무 미안해 얘한테. 얘 막 이러다가 막 학교 축제할 때 저 노래 부를게요 이러다가 친구들한테 개쪽당하면 어떡하냐 진짜. 허경영 성대모사 우리 준표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허경영 씨. 안녕하십니까, 허경영 대통령 후보입니다. 지금 코로나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은 용기 있는 투표입니다. 허경영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차단할게요. 그 채경이가 소식 하나 전해달라고. 왜? 뭐 아니 잠깐만요. 해명하셔야겠는데요. 왜? 뭐 채경이 남자친구세요? 아니 아무래도 같은 클랜 언니고 이제. 아 네 알겠습니다. 야. 채경이 소식 뭐죠? 채경이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아프다고 하네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뭐 그 몸은 괜찮대요? 몸은 괜찮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막 갑자기 아프다고 할 때도 있고. 아 이게 처음에 언니가 먼저 걸렸대요. 아 네네네. 네 그러면서 어머니도 걸리시고 채경이가 마지막으로 양성이 나갔더라고요. 아니 일단은 뭐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뭐 별일 없으니까 이렇게 불금 틀고 하는 거잖아, 맞죠? 예. 예. 근데 게임은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도 게임은 잘 하더라고요. 아 오케이. 알겠어. 근데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네네. 저 코로나 걸렸다가 완치된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제가 요즘 최근에 느꼈는데 아 잠깐만 그거는 죽는 거잖아 부금이. 아 오케이. 아니 그러면... 그 부금은 사람이 죽는 거잖아. 오케이. 계속하세요. 아무튼 제가 코로 아니 잠깐만 너 기쁘냐 지금? 아 오케이 그러면... 아니 야! 아무튼 저도 몰랐는데 코로나를 걸렸다가 이제 완치가 된 것 같아요.
너 나 싫어하지? 야, 채경이 할 때는 두근 바로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만약에 내가 이런 대사를 쳤다면? 여러분, 저 소개팅 나가는데 차였습니다. 아, 나 지금 미치겠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했던 게 있었는데. 해봐. 마지막 엔딩 한번 해보자. 저번에는 대저택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렇죠. 이번에는 네모 테마를 가보겠습니다. 오, 좋아요. 카트라이더 네모 테마. 네, 사랑을 담아서 네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와! 잠깐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래도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어? 금방 님이 하늘을 찌른다. 하늘 찔러. 빨리 눌러라 인마. 형 그럴 것 같은데.